안녕하세요, 텐스토리 친구 여러분. What's going on today?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책은요, Until We Got Princess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한국어로는 무슨 뜻이죠? 네, 공주를 가지기 전까지는 이란 뜻이네요. 공주, 과연 공주가 누굴까요? 그리고 공주를 가지기 전, 그리고 공주를 가지게 된 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얼른 책을 열어봐서 티처 셰링이랑 함께 읽어봐요. Open the book! Until we got princess. 자, 읽어볼까요? Friends used to like coming to our house. Friends, 친구들은 used to like,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Coming to our house. 점점점. 그 얘기는 뭐죠? 지금은 아니란 뜻이죠? Let's turn the page. Until we got princess. Until 뭐뭐 할 때까지? We got. 우리가 가졌다. 무엇을? Princess. 프린세스를 가지기 전까지는 이란 뜻이죠.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프린세스가 굉장히 하이퍼한 그런 강아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다 부시고 다 넘어뜨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이 놀러 와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않았나 봐요. 자,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We used to have a clean and tidy house. We used to 란 뜻은요, used to, 뭐뭐 했었다, 가졌었다 란 뜻이에요. Have a clean and tidy house. 깨끗하고 정돈된, tidy는 정돈된다는 뜻이에요. Clean and tidy house. Dot, dot, dot. Next page. Until we got princess. 우리가 공주를 집에 들여오기 전까지는요. 더 이상 깨끗하고 정돈된 집이 아니라 정말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그런 집이 되어버렸네요. Next. Our neighbors used to like us. Our, 우리의 neighbors. Neighbors는 이웃들이죠. Used to, 뭐뭐 했었어요. To like us, 우리를 좋아했답니다. 이렇게 얘기도 단장 넘어서 얘기도 하고 서로 뭐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도 했었나 봐요. 하지만 뒤에 뭐가 있죠? Dot, dot, dot. Until we got princess. 우리가 프린세스를 들여오기 전까지는요. 프린세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옆집에 가서 토마토 그 정원을 다 난장판으로 해놓고 다 파놓고 그리고 모든 장난감들을 어지러워놓고 무엇보다도 이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 강아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We used to be able to sleep at night. We used to, 우리는 used to be able, 뭐뭐 할 수가 있었다, 가능했다라는 뜻이죠. 무엇을요? To sleep at night.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Dot, dot, dot. Next page. Until we got princess. 우리 프린세스를 가지기 전까지는요. 이게 프린세스의 집이네요. 프린세스의 이름이 쓰여져 있죠. 하지만 프린세스가 뭘 하고 있어요? 아우 하고서는 외로운 그런 외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잠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어렵겠죠? Rob used to have a big fluffy teddy bear. Rob는 used to have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Big, 커다랗고 fluffy, 폭신폭신한 테디베어, 곰돌이 인형을 갖고 있었어요. 점점점, dot, dot, dot. What happened? Until we got princess. 우리가 프린세스를 가지기 전까지는요. 이제는 더 이상 곰돌이가 폭신폭신하지 않고 다 뜯어지고 틀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mom used to have a Mom used to have beautiful shoes. Mom used to. 엄마는 그 전에 어땠어요? Have. 가졌어요. 무엇을? Beautiful shoes. 정말 예쁜 구두를 가졌었지만 점점점 dot dot dot
Until we got princess. 프린세스를 가지기 전까지는요. 정말 사고뭉치 프린세스네요. Do something or that dog must go. Do something. 무엇을 대처를 해야만 해. 무엇을 해야만 해. Or 아니면 that dog. 저 개는 must go. Must go는 당장 나가야 해. 라고 must 해야만 해. 라고 엄마가 warned mom. 엄마가 경고를 했어요. Warning은 경고란 뜻이죠. So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Rob trained her. Rob가 train, 훈련을 시켰어요. 정말 Rob는 프린세스를 그래도 굉장히 사랑했었나 봐요. Then everyone was happy. Even princess. Then 그랬더니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was happy, 매우 행복했어요. Even princess, princess, 모든 사람은, 모든 이들은 이제 우리 프린세스를 포함한 거겠죠. 우리 걔도 자기가 이제 말을 잘 듣고 칭찬도 받으니까 아주 행복했답니다.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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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Until we got prince. Until 뭐뭐하기 전까지 prince. 이번에는 누가 나타났어요? Prince가 나타났어요. 사고뭉치 prince. Princess가 아기를 낳아서 이제 왕자 prince가 나타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정말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프린세스가 훈련을 받고 정말 멋진 개로 거듭났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프린세스가 낳은 개구장이 프린스가 또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얘기. 그런 재밌는 얘기였네요. 여러분들도 정말 강아지나 햄스터 같은 애완동물 갖고 싶은 친구들 정말 많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또 반대하시는 그런 친구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뽀미 그리고 살리라는 너무너무 귀여운 푸들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이 아무데서나 신뢰를 범하고 전혀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강아지가 귀엽고 예쁘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책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골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티처 셰어는 처음에 강아지 갖고 싶었을 때 그 책임을 정말 알지 못했어요. 우리 러브 같이 이렇게 훈련도 시켜야 되고 또 그리고 밥도 하루에 두 번씩 줘야 되고 그리고 응가도 다 치워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산책도 시켜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마음만 먹으면 러브처럼 훈련까지 멋지게 시킬 수 있는 그런 텐스토리 친구들이죠. 자, 우리 그럼 책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책에서 우리 또 만날까요? Let's see each other at the next fresh new book, okay? Bye!